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14년 82.4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 원인은 사망률 감소로 인한 것인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는 연령층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부터 85년에는 기대 수명 증가가 대부분 유소년과 청장년층의 사망률 개선에 기인했던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의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대 수명 증가의 약 60%는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고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과소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사회복지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령층 인구를 정확히 추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 인구 과소 예측의 원인을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고령층 인구 증가가 정부 재정에 미칠 경제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고령층 인구가 과소 예측되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발표된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 모든 추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과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통용되는 사망률 예측 모형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층 사망률 개선 속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상치 못한 고령층 인구 증가가 정부 재정에 미칠 경제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인구 추계에서는 15년 후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 예측해왔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인구 추계에서도 15년 후 65세 이상 인구를 10% 과소 예측하였다면 2026년의 고령층 인구는 추계치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도 기존의 전망치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지출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장래 인구 추계와 최근 고령층 사망률 개선 추세를 반영한 재정 지출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 결과 재정 지출 차이는 2020년에는 GDP 대비 0.1% 정도인데 비해 2060년에는 2.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지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경우 장기 추계의 기준이 되는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2003년 전망에는 1,527만 명, 2008년 1,615만 명, 2013년 1,799만 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차와 3차 전망치의 차이가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 추계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고령층 인구 증가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 사망률이 유례 없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기대수명은 현재의 사망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이며 실제 수명의 평균값보다는 훨씬 작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